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1지 미소가 머무는 드랍 제13회차 정관입니다. 우연치 않게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깊고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손가락이 다섯 개인 이유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손가락은 대개 다섯 개이죠. 왼쪽 오른쪽 손가락 10개 모두 굵기와 길이가 모두 다르죠. 엄지손가락입니다. 굵고 힘이 셉니다. 권력을 나타낸다고 하지요. 누군가 일을 멋지게 해냈을 때 웃으며 이 손가락을 지켜둡니다. 다음은 금지손가락입니다. 지식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잘 모르는 것을 대답해 주거나 뭘 가르칠 때에 이 손가락을 씁니다. 다음은 중지 손가락입니다.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다섯 손가락 중 가장 길고 위치상으로도 손의 중간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지 손가락입니다. 변함없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결혼이나 약혼 반지까지 끼고 다니지요. 다음은 소지 손가락입니다. 새끼 손가락이기도 하지요. 신뢰와 약속, 여린과 사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이성친구나 애인은 자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약을 저으실 때 이 손가락을 씁니다. 모두 다섯 개의 손가락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편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라도 도와주면서 아껴줄 때 함께 빛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시인이 쓴 한 짧은 시에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 모른다고 했지요. 입고 지낼 때는 더 많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다섯 손가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첫째 엄지는 자신감인데 성공을 위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 금지의 꿈인데 가지고 하는 방향이나 도착하고자 하는 지점을 알려주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만들어주는 명확한 비전 설정이 필요하고 셋째 중지는 용기인데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 회유와 압력,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굴지의 투지가 필요하고 넷째 약지는 사람으로서 서로 반지를 끼워 나누어 끼는 인연처럼 나와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인생의 동반자, 꿈과 사명의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섯째 소지는 약속으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물론 자신이 정한 목표와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살기로 지키겠다는 치열한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년 365일 언제나 엄지에 굳게 세우고 금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며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중지를 펴 흔들되 약지에 많은 사람들과의 고리를 맺어 두고 소지와 신뢰와 약속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살다가 힘이 들고 마음이 허로울 때 바른 불법, 바른 진리, SIB 불교 교육방송을 통하여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행 함께 할 수 있도록 방송 후원 ARS 060-700-2037 눌러주시고 늘 행복으로 가득한 날들 만드시길 기원드리며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13회차 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